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SK하이닉스와 삼양식품, 셀트리온헬스케어와 JYP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각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 보고 계시나요? 우선 먼저 SK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것이 계속 시간이 조금씩 지연이 되면서 올해 실적도 그 컨센서스보다는 약간 둔화되는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 이후 3분기부터는 점진적인 이익 개선세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는 그 PBR 1배 이하 수준까지 내려온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향후 적자 전환을 할 수 있다는 밸류에이션까지 내려온 가격대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에 따라서 어떤 밸류에이션의 그 매력도가 높아지는 가격대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삼양식품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2012년 불닭볶음면 출시 이후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식품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성 개선 흐름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식품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2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호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는 해외 쪽 법인의 수출 그 실적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올해 실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2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내내 이익 성장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의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